오늘의 페넌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요리 연구가이자 달파식품 대표 달파요.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안 바빠요. 예? 너무 안 바빠서 집에서 롤만 하고 있어요. 롤이요? 네네, 리그 오브 레전드. 협곡에 오신 것을 협곡에서 만나요. 대표님, 오늘은 추석 특집이죠? 그쵸,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달파식품이 오래간만에 DPP 홈쇼핑과 함께 단독 구성 다시 없애 찬스 19,900원에 송편 10팩이라는 파격적인 구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달파식품의 송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려야 더욱더 안심되잖아요. 먼저 저희 달파식품은 더욱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이 맵쌀가루를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잘 부어주고 열심히 저어서 잘 뭉쳐지게 만들어줍니다. 대표님, 송편을 판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사실 이 송편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가장 만들기가 쉬웠어요. 예? 아, 다른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농담이고요. 사실 어렸을 때 그 깨가 들어가 있는 송편을 먹기 위해서 한 입 이렇게 베어 물고 어? 콩이네? 에잇?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한 입 베어 물고 어? 팥이네? 에잇? 좀 쓰레기요. 내 인성 쓰레기셨나봐요. 예? 그랬던 어렸을 적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래, 그 어릴 적의 향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진한 맛의 송편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짠득짠득한 느낌의 반죽이 완성되었는데요. 굉장히 짠득짠득하죠? 그럼 이제 반죽은 끝난 건가요? 아유, 아니죠. 이대로만 끝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송편과 똑같기에 저희가 1년간 숙성해둔 이 맵쌀가루를 추가해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첫 식감은 짠득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씹을 때는 이 폭신폭신한 송편을 맛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요즘 송편하면 이 알록달록한 그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 달파식품 송편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얀색과 이제 노란색, 분홍색,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해서 네 가지 맛의 송편을 준비했는데요. 와, 색도 예쁘고 자연의 맛이 느껴질 것 같네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 자연 본연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딸기 맛. 예? 그리고 이제 바나나 맛. 그럼 초록색은 녹차? 아, 아니요, 아니요. 아보카도. 예? 선생님, 그냥 송편 속이나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속이 또 일반 송편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진한 노란색이 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연한 베이지색이 땅콩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씩 떼어서 송편을 바로 빚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떼어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크기가 너무 다른데요? 크기가 다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송편,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이렇게 먹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이 송편으로도 복불복 게임을 하는, 네? 그런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크기를 각기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또 저희 달파식품의 송편이 아니겠죠. 더 큰 재미, 더 큰 감동, 즐거운 추석 연휴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시라고 와사비 준비했습니다. 부디 온 가정에 꿀잼 팡팡 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첫 구매자분과 통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달파식품 송편 믿고 주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어떤 점에 반해서 저희 달파식품 송편을 주문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잘못 주문해서 취소하려고 전화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런 송편은 없었다. 송편도 먹고 재미도 느끼는 달파 과일맛 송편. 딸기맛, 바나나맛, 아보카도맛에 와사비맛 송편까지. 여기서 끝이냐고요? 복불복 끝판왕. 속도 제각각이랍니다. 이렇게 맛있고 재밌는 달파 과일맛 송편 19,900원, 19,900원에 무려 10팩.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그러면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반죽을 피고 이 안에다 이렇게 속을 넣고 잘 오므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면 딸기맛 송편 완성! 와! 여러분! 아니, 주문 전화 폭주! 매진 임박! 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보카도 맛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돌린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서 반죽을 예쁘게 펴주고 안에 속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잘 오므려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 복잡한 과정은 저희 달파식품이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DPP 홈쇼핑 실시간 카톡 한번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나나맛 송편 만들면서 우리 DPP 홈쇼핑 카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톡. 와, 과일맛 실화냐? 카톡. 싫어하는 직장 상사에게 선물하려고 구입했어요. 카톡. 와사비 맛으로 10팩 구매 가능한가요? 원하신다면 한번 해볼게요.
어우,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길래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맛의 송편이 모두 완성되었는데요. 우리 슝스트님 뭐 어떤 맛 좋아하세요? 너무 더 싫은데요. 에휴, 송편을 싫어하시다니. 그럼 제가 하나 골라드려볼까요? 아니요. 아유, 그러지 말고 하나 드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호스트님한테는 이거. 네? 제가 맛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딸기 맛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뭐 그러면. 자, 맛있죠? 이 첫 식감은 짠득하고 두 번째 식감은 부드럽고. 뱉어도 되나요? 아니,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맛을 솔직하게 평가하셔야죠. 저는 그럼 바나나 맛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어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달파 과일 맛 송편을 선물하세요. 즐거운 추석 선물 받으신 분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펼쳐질 거예요. 어떤 맛을 먹든 상상 그 이상. DPP 홈쇼핑 단독 구성 달파 과일 맛 송편 10팩을 19,900원에 19,900원에 무료 배송합니다. 와, 여러분! 저희 달파식품 과일 송편 모든 상품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그럼 실시간 카톡 한 번 더 확인해볼까요? 아,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DPP 홈쇼핑 카톡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저거다.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다, 김부장. 다 빼고 와사비 송편만으로 보내겠다. 왠지 아보카도 맛은 더 맛이 없을 듯. 어쨌든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